어제 또 제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 어제 사직서 쓴거 봤는데 어느 가구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귀찮으니까 낸 거죠? 그냥 내버린 거죠. 예. 요즘 보니까 뭐 대구, 구미 그야말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서도 이게 콘서트를 했잖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거기서는? 열받았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오기가 가기가 싫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환영해줬고, 많은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이렇게 힐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대구, 구미 그쪽에서? 예. 저도 진짜 믿음이 가요. 믿어. 왜냐면 저도 저기 작년 대선 때 제가 저기 험지라고 하는 경북에 가서 열심히 뛰어다녔거든요. 하루 막네 군데씩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들고 아침에 재래시장 가서 춤추고 말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 누구도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응원을 하고. 막 그랬었지. 그래가지고 드디어 세상이 좋아지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대구, 구미 이런 데 가면 또 의식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쵸? 아, 좋아하는 의식인들이 분들. 참 많고요. 따뜻하게 환영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격려도 받고 왔고 참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책 얘기를 좀 하려는데요. 제목이 꽃은 무죄다. 그쵸? 예. 그 부제로 겁날수록 화내는 이야기잖아요. 겁날수록. 그 검이 겁먹어 할때 비읍이 아니고 검이야. 검. 칼. 검. 그죠? 그죠? 응? 겁이 날수록 화내는 이야기. 응?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응?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검사와 꽃. 근데 그 꽃도 그냥 꽃이 아니고 야생화. 연상이 안 되거든요. 예. 뭐,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 총과 칼, 그 탱크로 위협받은 군사정권이 가니까, 이번에는 압수수색, 계좌추적, 이런 걸로 위협하는 시대가 왔다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뭐, 휴대전화가 언제 압수될까 불안해 하잖아요. 휴대전화 한번 압수가 되면, 뭐, 계좌, 은행, 금융거래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인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압수해갈까, 내 휴대전화를 압수해갈까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권을 지켜줘야 할 검찰이 공포의 상징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헌법 우리 1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은, 검찰은 종입니다. 공복, 종입니다. 이 검찰이 이렇게 설치고 그 국민들을, 주인을 공포스럽게 할 때, 이 주인인 국민들께서 아닌 것은 아니다, 주눅 들지 말고 할 말을 하자, 그리고 화를 내자, 그 화를 내는 것이 꽃처럼 화를 내자, 이렇게 예. 해서 부제를 지었습니다. 꽃처럼 화낸다는 게 말이 쉽지. 예? 꽃처럼 화낸다는 게 저쪽에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거저거 막 찾아가지고 스마트폰이고 막 뺏어가지고 막 조사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꽃처럼 화내지? 주세요! 달려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돌아버리겠네. 아, 진짜 이거.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궁금해서 이거는 여기 시나리오랑 관계없이 물어보는 건데 원래 이게 어떤 조직이든지 에? 어떤 모임이든지 뭐 어떤 회사든지 다 이렇게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모든 검사들이 지금 이막 막무가내 이런 검사들만 있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대부분의 검사들은 참 열심히 묵묵히 알아주지 않아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는 거는 정말 그게 믿어요. 왜냐면 검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야, 나 검사할게. 그래서 그래, 너 해.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주변에서 가족들이, 내지는 뭐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법조인이잖아. 판검사,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이렇게 무모할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제가 이제 연예 문화 이쪽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러면서 살았는데, 연예인 중에서도 모든 놈들이 음주운전하지 않아요. 가끔 안 들어오면 있는 거야. 틀립니까? 내 말이 맞죠? 대한민국 60만 대군이 다 테러받은 대한민국이 있겠어요? 어쩌다 한 놈이 그냥 실은 나간 놈이 미수가 죽어버릴까요? 한두 놈이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 중에서 저렇게 무모한 사람이 몇몇 아니 몇몇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무슨 사단이 이렇게 나라를 설치고 있는 거고,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예, 보면서 막, 예, 네,
그럼 이문정 의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예. 훌륭한 분들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여기 또 이런 분들도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조용히 얌전하고 말 들어보니까 술 담배도 일절부터는 교회 목사님 같으신 분이 검사로도 있었거든요. 술을 아예 못 드셔, 술 못 드셔. 술 안 먹습니다. 예. 안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예. 나 아는 분은 폭탄 주고 살벌하게 되신다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안 했어? 누구라고 안 했어? 왜냐면 저기 뒤쪽에 기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 기사 쓸까봐. 윤상현! 예? 아니 난 몰라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그 꽃게라는 별명이 있어요. 꽃게. 예. 그 꽃게라는 별명 이게 나오게 된 그 꽃게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 왜 어떻게 갖게 됐어요? 저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 계시니까. 네, 꽃게라는 말은 그 뭐냐 그 마약 탐지견이 마약을 찾듯이 그런 꽃게 이런 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조금 얘기가 긴데 제가 여기 고창에서 오셨지만 고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저희가 원래 8남매였습니다. 8남매인데 제가 대학교 때 동생 중에서 7남매.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우리 제가 우리 형들이나 이렇게 누나들이 참 높은 학력을 갖지 못해서 이런 약간 뭐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대학을 가게 됐고 대학을 저 혼자 나오는 바라 나와서 아들이 다섯 있는데도 저 혼자 군대를 갔다 왔고 그렇게 해서 경희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이게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못 배운 데 대한 약간 빚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갚을까 하다가 야학을 선택해서 야학을 했고요. 야학을 저 서울 그 미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명일동까지 와서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만난 아내가 야학 동지로서 만날게요. 같이 네. 계속 야학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제대하자마자 결혼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생활 하면서 이제 저는 검사생활 하니까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아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산으로 들로 그 야생화를 보러 다니겠는데 아내가 궁금한 야생화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가서 이제 꽃을 찾으니까 아내가 이제 마약 탐지견처럼 꽃을 잘 찾아낸다 해가지고 꽃기라는 별명을 주어줬고 제가 꽃게로서 지금도 꽃을 잘 찾았고 지금도 아내에게 꽃게로서 이렇게 소명을 아니 바로 이 말씀을 지난번에 서울에서 콘서트에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같이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산에 갔는데 꽃 좀 찾아줘 그래가지고 꽃을 찾으러 다니시면서 별명이 꽃게가 됐는데 그 사모님이 나는 돈이 너무 좋아 돈 찾아주는 돈게 되고 돈게 괜찮아요? 그 저기 보니까 아내도 사랑하는데 친구도 사랑하는 거 같아요. 어? 왜냐면 아내가 아프다 직접 거기 가지고 산에 가지고 꽃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저기 한의사 있잖아 친구. 야 우리 와이프분도 한약 좀 보내 그랬는데 친구한테 부담감이 싫어가지고 같은데 꽃게야 꽃게 별명이. 그러니까 아내를 만난 게 이제 야학 때문에 만난 거야 그렇죠? 예 야학 때문에 만났죠.